피마자유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8가지 놀라운 효능. 피마자유의 건강과 미용에 대한 8가지 놀라운 효능. 자연에서 발견되는 많은 기름들이 건강과 미용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들을 품고 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진 피마자유의 경우인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이국적인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피마자유에는 항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육체적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피부 및 머리카락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맛은 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할지도 모르지만 많은 회사가 피마자유를 미용 제품, 세면도구, 약에 포함시킨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법의 대체 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마자유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찾을 수 있다. 오늘은 피마자유의 8가지 효능을 알아보고 왜 당신의 화장 루틴에 넣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겠다. 확인해보자. 1. 피마자유는 속눈썹을 길게 해준다. 피마자유를 눈썹과 속눈썹에 바르게 되면 이것들이 풍성함과 길이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된다. 사용법: 깨끗한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해서 속눈썹의 뿌리부터 끝까지 얇게 피마자유를 바른다. 이 방법을 자기 전에 매일 되풀이한다. 머리카락을 다시 젊게 해준다. 태양광 노출과 염색 등 때문에 혹은 드라이어나 고데기를 사용해서 머리카락이 뻣뻣하고 건조해 보인다면 머리카락의 피마자유 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영양분 공급을 해보자. 피마자유는 어떤 강한 화학물질도 없으며 회복을 촉진하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용법: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단까지 피마자유를 소량 문지른다. 밤새 놔두고 다음날 헹궈낸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시행한다. 손톱을 강하게 해준다. 높은 비타민 E 함유량이 손톱을 강하게 해서 부러지거나 건조함 같은 문제를 없애준다. 피마자유는 표피층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염증이나 파고드는 손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천된다. 사용법: 손톱을 적은 양의 피마자유에 담그거나 손톱술을 사용해서 바른다. 피마자유 몇 방울을 더해서 매니큐어를 제거하고 영양분을 더해줄 수 있다. 4. 피부관리. 다른 많은 에센스 오일처럼 피마자유는 훌륭한 천연 보습제로 피부 깊이 영양분을 제공해서 어리고 건강해 보이도록 한다. 건조한 피부, 습진, 벗겨지는 피부 또는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들을 앓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당한 방법이다. 항생제 효과 덕분에 표면 화상이나 부상의 진정을 위해서 추천되기도 한다. 또한 피마자유가 세포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조기 노화를 방지하는 핵심 성분이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용법: 피마자유를 손바닥에 소량 덜어서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눈과 입술 주위를 타겟으로 하도록 한다. 내일 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한다.
굳은 살을 제거해준다. 발에 짜증나는 굳은 살들은 2000년 오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없앨 수 있다. 비마자유는 죽은 피부 세포를 없애고 단단한 부위를 부드럽게 해서 회복을 빠르게 한다. 사용법 면소물 비마자유로 적셔서 굳은 살에 바른다. 해당 부위를 반창고로 덮는다. 밤새 놔둔 다음 아침에 부석으로 문지른다. 필요하다면 이 치료를 두 번째 날 밤에도 한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 피마자유의 항염 효능이 관절염으로 아픈 부위에 마사지하기에 매우 적당하다. 사용법 면소매 피마자유를 묻혀서 해당 관절에 바르고 플라스틱 반창고로 덮는다. 뜨거운 물이나 가열 패드를 위에 덮는다. 이것을 30분에서 40분간 놔두며 매일 되풀이한다. 다래끼를 없애준다. 피마자유의 항생제 성분이 눈꺼풀에 종종 생기는 감염을 막아준다. 사용법 피마자유를 하루에 2회에서 3회 다래끼에 한 방울씩 바른다. 호흡기 문제를 진정시킨다. 호흡기 증상으로 유발된 중혈 및 불편함이 피마자유의 진통 및 항염 효능으로 완화될 수 있다. 사용법 물을 조금 데우고 기름을 넣은 뒤 폐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지른다.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전에 하도록 한다. 보았듯이 이런 종류의 기름은 아주 쓸모가 있으며 많은 기존의 치료 방법의 대체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바로 오늘 약국이나 약초가게에 가서 하나 구매하고 그 약효들을 직접 확인해자.